지난 이야기, 가상 공간으로 이동된 기동진과 강혜준, 신경을 건드리는 강혜준의 말에 기동진은 강혜준을 밀어붙이기 시작하는데. 대장의 말에 따르면 강혜준 학생의 몸에 스며들어 있는 이령이란 인물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고 해요. 그런 인물이 왜 우리 오빠한테?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런 인물이 왜 강혜준한테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? 그건 저도 몰라요. 어쩜 말은 안 해주시지만 대장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죠. 저 기동진과 오빠가 무사할 수 있는 거죠? 쉽지 않을 거다. 네? 이령이란 인물은 여덟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괴물 같은 혼종이다. 네? 능력이 여덟 가지라고요? 그래, 옛날엔 그녀를 사람들은 마녀라고 불렀다. 정면에서 주먹, 자, 다음은 위에서 공격, 공중에서는 피할 수 없고, 역시 역부족이네. 역시 힘싸움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네. 아무리 네가 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람 몸뚱이. 이런 걸로 공격한다면 너라도 다칠 수밖에 없겠지. 대장,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. 왜 기동진을 혼자 보내신 거예요? 너는 이령이란 사람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는 것이 있나? 아는 건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학교에 있는 그 어떤 학생이 저 공간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동진의 발목만을 잡게 될 거다. 그건 해봐야. 아니, 나는 저 녀석들을 안다. 그렇다면 대장은 무슨 생각으로 기동진을 혼자 저 공간으로? 나도 모른다. 일령의 말을 들을 뿐. 옛날 같은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라더니 그때만치도 못하잖아. 아, 지금은 그때와 달리 혼자라 그런가?